안의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밖의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뜻하는 방음.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기기나 어떤 장치 등을 에워싸서 음의 전파를 차단하는 방음에는 들어오는 소리를 막는 차음, 그리고 들어온 음을 흡수하는 흡음이 있습니다. 방음의 목적은 다름 아닌 인간의 편안한 생활 유지에 있죠. 이곳에서 생산되는 차음재는 EVA 계열로, EVA는 고무 성질을 띤 고분자 화합물로서 다른 소재에 비해 유연성이 뛰어나고 구조적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물성 변화나 충격에 의한 변형이 없고 순수 탄소, 수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며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등 친환경적입니다. 과거 층간차음제로 주로 사용됐던 것은 바로 스티로폼. 정확한 명칭은 발포 스타이렌 수지로 폴리스티렌을 발포제의 작용으로 팽창 성형시켜 가공한 건축자재입니다. 거품 폴리스티렌, 스티로폼, 스티로폴 등의 이름으로 불려왔는데 영문 머리 글자를 따서 EPS로 약칭하기도 하죠. 흔히 우리가 부르는 스티로폴은 독일 바스프사의 상표명이고 스티로폼은 미국 다우케미컬사의 상표명인데 이 두 회사의 상표명이 건축 현장에서 굳어져서 스티로폴 또는 스티로폼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티로폼은 밀도가 약해 사용 중 계속 변형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때문에 차음 성능과 단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시공 1년 후부터는 점차 침하돼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구조적 안정성이 높은 EVA 계열 차음재는 완벽한 방수로 곰팡이도 막을 수 있고 단열 효과까지 뛰어납니다. 먼저 주원료와 부원료를 혼합해 10여 분간 고온과 압력을 가해 눌러줍니다. 배합된 재료들은 이렇게 덩어리져 나오는데요. 이 상태로 믹싱롤에 들어가죠. 시트 모양으로 뽑아져 나온 반죽은 냉각 과정을 거친 후 재단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압축기는 절단용 압축기가 아니라 열을 가하는 압축기로 삽입된 반제품 시트를 10분에서 20여 분간 열을 가해 자체 발포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축기기에서 나온 제품들은 밖에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생산 공장에서 나온 반제품은 숙성 과정을 거친 뒤 가공실로 옮겨집니다. 가공실에서는 제일 먼저 재단 작업이 이루어지죠. 고객의 요구에 맞게 길이와 폭이 완전히 재단된 제품은 밴딩 작업을 끝으로 출하를 기다리는 완제품으로 보관됩니다.